시원하게 풀리니 망고 카옵니다. 거기야, 거기. 거기가 그냥 쑤시고 결리고 그런구나. 혈도가 막혀서 그런 것이 옵니다. 막힌 혈을 불어주고 흐름을 원활히 해줘야 통증이 멎는 것인데 어린 내인들이 뭘 알겠사옵니까? 전하. 전하, 무릎은 좀 어떠시옵나이까? 낫는가 싶더니 또 쑤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전하 누우시죠. 그래. 나가 계시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거기다. 아이고. 아니, 엄내관이 들어 계신가요? 예. 전하기없어 안마를 받고 계시옵나이다. 아이고야, 그래. 송날때 거군 공놀이자에서 천재 총애를 받다가니 엄두치는 안마를 잘해서 정승승이 되겠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영모를 꾸미겠느냐? 망극하옵니다, 마마. 안평대군은 어떠하냐? 용상을 넘보기에는 그릇이 작사옵니다. 김종서는 어떠하냐? 세도는 모르겠으나 감히 용상은 넘보리이까. 수양대군은 안평보다는 그릇이 크고 그러니 김종서처럼 세도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느냐? 전하께서는 수양대군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믿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아침에 해가 뜨듯이 전하기없어서 조석으로 수양대군과 나누시는 정담은 보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옵나이다. 영모를 꾸민다면 수양 한 사람뿐일 것이야. 몇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느니라. 수양이 영모를 꾸미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영모는 꾸미지 못할 것이야. 수양이 영 눈을 뜨고 세자를 지켜주는데 누가 가민들 꾸민들 꾸겠는가? 틀렸느냐 내 말이? 그러옵나이다 전하. 전하, 하오면은 수양대군께서 제하세질 생사를 짓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자가 수양대군을 친부모처럼 따른다지. 그럽니다, 마마. 형제는 믿을 수 없어도 부자지간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죽이는 부모가 어디겠사옵나이까? 대주께서는 대종을 죽이려고 하셨으니 전하, 소신이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전하? 오디오가 나갔네.
전하, 소신이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전하? 어찌하오리까? 소신이 어찌하오리까, 전하?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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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궁. 빰빰빰 쿵 빰빰빰빰빰 쿵 빰빰빰 빰빰빰 쿵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쿵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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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빰빰빰 빰빰빰 쿵 빰빰빰 빰빰빰 쿵 빰빰빰 빰빰빰 쿵 빰빰빰 빰빰빰 쿵 빰빰빰 빵빵 빵빵빵 빵빵 다다다 아버님, 병판대감께서 오셨습니다. 어허, 준비를 해두셨는가? 예, 우상대감. 흠, 어찌할까요, 아버님? 영상대감 댁으로 가자. 영상대감으로 가느냐, 선우라. 예! 아, 이따 김종서가 죽지. 빵빠바빵빠바빵빠바빵빠바빵빠바빵빠바빵빠바빵빠바빵. 장군께서 직접 나가실 겁니까? 전하의 환우는 내 손으로 막을 수 없으나 세자의 저한의 생사는 내가 지켜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으흠. 뭔가 몽둥이를 맞아 죽는데? 머리에? 계신가? 대군께서 사람 채워 드시라오. 아, 권하게 자는 사람을 이 시간에 깨워서 뭘 하시려고? 낸드라오, 급히 부르시니 얼른 차려입고 나오시오. 네 이놈, 내가 이래 봬도 명색이 벼슬아치다. 가끔 떨어긴 양반 부스러기는 정승지지 개만점도 못하다더니 네 이놈, 대구댁 노비놈은 말투가 그렇게 불손하냐? 오죽하시면 하이놈하고 행랑채에서 주무시겠소? 나는 그렇다. 대군마님, 소인 이현도 오습니다요. 드시게. 소인을 찾으셨습니까? 잠이 잘 오던가. 이방 저방에서 이갈고 코고는 소리에 한숨도 못 잤습지요. 왜 그러고 서 있는 게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가 끊는지 온몸이 근질근질하온지라. 이 사람아, 그건 자네가 자청한 일이 아닌가? 누가 자네 보고 행랑방 칭사를 지라고 했는가? 예, 산흥에서는 도리에 거적을 깔고 잔득도 있었지요. 자나기 전기가 넘켜서 잠재가 옮겨야 변한 것을 어찌합니까? 기인이야, 조선 팔도에 자네 같은 기인이 또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 사람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 또 있다? 싹동이 한 명했지요. 어디 자네만 하긴 하나. 언제 한번 보시옵니까? 난 자네로 조카이.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나저나 부선생, 소생을 무슨 일로 깨우셨는지요? 좀 전에
대궐에서 사람이 다녀갔네. 이걸 읽어보시게. 김년인 자가 대전 내관이옵니까? 수락간직이야. 전하의 수락상을 받드는.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든 훗날이든 중인 쓰실 생각을 마시옵시오. 어째서? 이런 중대사를 서찰로 전해주는 위인이면 이 위롭기보다 기발하는 해가 더 글씨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서찰이 남의 손에 들어가면 어찌 싫음 남의 손에 대국께서는 필경 역모로 몰릴 것이. 이 사람 문석!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린가? 역모라니. 금상께서 위급하시다니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만두래도. 그만 주무십시오 대군마님. 장인하고 상의를 하고 싶어서 잠을 깨운 게야. 대군마님, 세상에는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아는 척 해야 하는 일이 싸운데 이 일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만 알고 있으라 그 말인가? 지금쯤 세상 천지가 다 아는 비밀일 것이옵니다. 그럴 리가. 수양대군께서 아시고 우상대군께서 아시면 세상 천지가 다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인은 막 물러가기다. 아니, 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밤중에 대궐로 가자니요. 천천히 가시면서 계십시오. 아니, 천천히 간다면 대궐에 변이 생긴 건 아니란 말씀이옵니까? 가시지요, 영상대감. 나는 말은 못한다. 모르시죠, 영상대감? 이 사람이, 조심하게, 조심해. 이 사람이. 가자. 무슨 일입니까? 말씀은 하세요. 유고입니다. 유고라뇨? 주상 전하의 생사가 불명입니다. 그러니 유고죠. 세자, 빨리 죽여주세요. 세자야. 세자야. 꽝. 땀땀땀 땀따담. 언제 죽나? 아, 드디어 끝났구나. 서서히 다가오는 나보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하십시오. 이 나라는 전하 한 분이면 아니야. 아이, 원고가 없어서 못 따라하겠다.